상대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께서 말씀해 주신 농구에는 몇 가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문화재 보호법상에 문화재 활용을 통한 보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상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에밀레 정도 소리를 직접 듣도록 매일 종을 쳐야 하고 고려상 감청자에도 술을 담아 보관해야 하는데 이는 진실된 문화재 보존이라고 힘듭니다. 이것은 후세에게 우리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해 줄 의무를 망각한 행동이라 생각하고요. 더불어 사람이 살아야 건물이 살고 보존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또한 이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전문화 청장인 용준 교수의 말에 따르면 문화재 지킴이 등을 통해 인력을 통하여 경해루의 해외 고리 관료들과 연회를 열고 누마루를 길들이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마루를 닦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 죽어가는 건물을 충분히 살렸다고 당시 평가받았습니다. 더불어 상대 측의 의견에 따르면 문화재 자연적 훼손이 다른 궁은 안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덕수궁과 경희궁 그리고 경복궁 등의 궁은 사람이 살지 않고 숙박하지 않지만 잘 보존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상대팀께서는 경제적 가치를 언급하셨는데 국가 소유고 국민 소유 문화재가 상업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문화재의 정체성이 혼란이었고 사람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와 함께 저희는 문화재청에서 또한 여론조사까지 안 했다는 점을 들어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자, 제한 시간 2분 내 반박을 마쳤고요. 계속해서 찬성팀의 좀 반박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하시죠. 찬성팀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신적 충격을 얘기를 하면서 예시로 일제강점기 때 창경원이라는 것을 예시로 두셨습니다. 하지만 이가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은 활용뿐만이 아니라 식민 지배라는 배경이 더해졌고 일제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실세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얻은 건데요. 다시 말해 창경원이라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예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목적 문화재의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리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국민들이 접하게 된다면 이 부정적인 여론은 긍정적으로 돌리기는 무척이나 쉬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꾸 마루 닦기에 대한 예시를 드시는데 닦는 것과 주거 활동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